월 400에서 500만 원 버는 택배일. 솔깃하죠. 예, 사실 이런 구인 광고를 보신 적이 있을 네. 거예요. 월 400에서 500만 원을 벌 수 있다. 일단 이렇게 미끼로 던져놓고 네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라고 이제 노인분들이 문의를 하면 1,500만 원 가까이 해서 네. 이 정도의 돈을 주고 트럭을 사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. 예, 일을 할 때 예. 필요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. 제가 생각했을 때도 회사에서 당연히 지급을 하는 게 맞다고 네. 생각하는데 그게 단순히 취업을 하고 싶었던 이 60대 남성분의 괴로운 사연을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60대 노인입니다. 택배일로 한 달에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벌며 트럭값을 뽑겠거니 해서 결국 1,500만 원의 중고 트럭을 대출까지 받아서 샀는데요. 그 택배일이 최소 200개, 그리고 5kg 미만짜리는 거의 없었고 심지어 4층에서 5층짜리 계단을 100회 이상 오르내려야 되는 고된 일이었습니다.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체력적으로 어려울 것 같으니 트럭을 도로 가져가라고 했거든요. 그런데 갑자기 하는 말, 위약금 400만 원을 물어내라고 하더라고요. 예. 한 푼이라도 벌고 싶어서 일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빚을 지고 말았습니다. 이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? 야, 이거 참, 나 일하고 싶어서 나갔는데 네. 이미 트럭을 1,500만 원에 구입을 하게 된 거고 네. 그런데 그만두겠다고 그러니까 400만 원 위약금 내래요. 계약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야, 이거 난감합니다. 네, 이거 정말 네. 황당한 사건인데요. 계약 내용이 따로 있었나요?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분이 택배 일을 하려면은 이제 개인적인 그 트럭이 있어야 된다라는 네. 얘기를 들었고 근데 이제 트럭 살 돈이 없다고 하니까 대출을 연결을 해주겠다 하면서 이렇게 계약서를 들이밀었어요. 네네. 근데 보통 저희도 왜 작은 계약 같은 거 많이 해봐서 알지만 네. 계약서도 굉장히 두껍고 막 이렇게 침 발라가면서 여기 서명하시고 저기 서명하시고 여기 저분데 서명하세요 이러면 맞아요, 맞아요. 정신이 없어요. 그래서 이분도 정신없이 그냥 그걸 다 읽어보지 못하고 서명을 다 하셨고 네. 그리고 또 심지어 그 계약서 복사본, 사본을 또 받아오지를 못하셨어요. 네. 또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그 돈이죠, 위약금. 그 최소 그 다른 증인들의 또 다른 피해자들이 있었잖아요. 네. 그 증언들을 들어보니까 최소 400만 원에서 네. 많게는 또 1,000만 원까지 달라고 1,000만 원이요? 네, 네. 그랬다고 하더라고. 네.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1,500만 원짜리 트럭은 샀고 그건 또 어쩔 수 없는 일이니 네. 그래도 적은 금액이라도 좀 남겨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위약금도 드리고 트럭까지 반납을 했다고 합니다.